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등갈비 김치찜. 거기다 중국당면 좀 넣었어요. 어제 만든 거고요. 당면은 오늘 삶아서 넣었습니다. 저희 신랑이 먹을 거는 그냥 압력밥 솥에 치고, 제가 먹을 거는 따로 또 웍에 덜어서 한번더 조리를 했어요. 캡사이신 넣어서. 그리고 이거는 계란찜이고요. 너무 안 보이죠? 이렇게 안 보일 줄 몰랐네. 눈 아프시다면 너무 죄송해요. 비엔나 소세지 오이 소백이 있습니다. 이거 어제 시킨 건데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잡곡밥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청양고추를 원래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. 그래서 좀 넣어서 같이 먹을게요.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. 요리가 좀 없는데 제가 못 찍었어요. 정신이 없어서. 근데 압력솥에 찌는 거 그런 것만 찍었어요. 보고 오실게요. 김치찜을 하다가 고기가 너무 질기길래 압력솥에 넣고 만능 찜을 돌렸습니다. 1시간. 고기가 야들야들해졌어요. 김치도 그냥 잡아도 찢어질 만큼 야들해졌습니다. 좀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캡사이신 조금만 넣을게요. 에코 고기에 다 묻었네요. 이렇게 국물 적셔가면서 고기를 돌려가면서 잘 섞었어요.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진짜 엄청 부들부들하다. 그래서 청양고추 몇개 이렇게 얹어갖고 진짜 맛있다. 계란말이. 소시지. 맛있네요. 얘 맞추려다가 지금 조명을 되게 어둡게 했거든요. 얘까지 어두워진 것 같아. 맛있다. 오.
자고 손 써서 미안해요. 그러려고 장갑 낀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요. 이렇게 청양고추 한 대서. 진짜 맛있다. 진짜 별거 안 넣었거든요. 김치 국물 좀 많이. 다음에 국간장. 저는 국간장 넣었어요. 그리고 새우젓. 후추. 다음에 캡사이신 넣었거든요. 맛있네. 김치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번 건 진짜. 아, 등갈비 맛있다. 꿀조합이죠. 매콤해요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당면 어쩔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습니다. 김치찜 맛이 쏙 배웠어요. 좋아. 계란찜 올리고. 바이랑 맛있어요. 좋다.
김치가 너무 푹 끓였더니 다 찢어지네요. 너무 좋아요, 저 이런 거. 아. 아, 맛있다. 근데 진짜. 시원해. 등갈비 맛있네요. 자,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, 지금 얼굴이 너무 이상해서, 팩트를 바르고 왔어요. 쿠션을. 쿠션을 바르고 왔고, 입술도 다시 발랐습니다. 유지된 거 아니에요? 다시 먹을게요.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죠? 김치가 그냥 막 찢어져요? 청양고추랑 김치. 맛있네요. 맛있다. 좋은데? 이거 올리면 입에 들어갈까요? 모르겠는데.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잘 어울려요. 파 같은데? 파랑? 김치가 진짜 다 찢어져요. 와.
짠. 맛있어요. 끝. 김치 하나만 더. 자,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. 오, 맛있네요. 별거 넣은 거 없는데 네, 김치가 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압력솥에 쪘더니 김치가 진짜 포들포들해지면서 고기까지 보들보들해지면서 너무 맛있었어요. 그럼 저 갈게요. 안녕!